완벽해. 과학적으로 정리된 21세기 독심술. 귀여운 얼굴과 쭉빵한 몸매만이 청춘 사업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. 성두씨! 죄송합니다, 대리님. 놀라셨어요?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. 그랬죠 참. 뭐 당연히 잘했겠. 어라, 잠깐. 아까 분명 첫 단계가. 맞아. 나 평소였으면 분명. 그래,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게 될 거야. 그렇다면 당장. 대리님. 야, 이거 뭐 어쩌라고. 이걸 지금 잘했다고 가져온 거야? 그게... 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. 새끼, 잘한다 잘한다니까 밑도 끝도 없어? 너 요즘 얘기 자주 들려, 알아? 자신 없으면 열심히라도 하던가. 앞으로 이빨 보이고 다니지 마라. 네, 죄송합니다.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른 느낌이 났겠지? 당황하는 모습도 귀여운걸. 자, 다음은... 응? 두 번째 단계, 대놓고 빤히 쳐다보기. 저명한 심리연구가 사다토 노리히로의 연구에 따르면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.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사랑을 느낀다는. 어머머, 주책이야 얘. 저건 성도씨, 휴가 언제 갈 거예요? 장현이! 남의 휴가 계획은 왜 물어봐? 지난 척 굴지 말란 말이야! 안 되겠어, 바로 다음 단계. 그러니까 질투심, 죽고 못 살 정도의 질투심. 이 자식아, 언니한테 눈이 돌아가는 거야! 나라고 다른 남자 먹고 싶을 줄 알아! 아, 휴가 겹치면 안 되죠? 저는... 응? 이복의 하늘이, 난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. 시끄러! 다들 잘 봐! 나 이 사람이랑 갈 때까지 갈 거라고! 나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부장일세. 진짜로! 진짜로 갈 때까지 간다! 뽀뽀한다! 아깐 정말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유도 3단인 부장님이 잘 정리해서 다행이야. 그나저나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? 질투나잖아 이러면. 부장님은 절대 양보 못한다고.